The practice of medicine. 의료의 실행은요? 약의 실행은요? 의료의 실행은요? 하즈민트. 의도했습니다. 의도해 왔습니다. 뭘 의도해 와, 씨. 의미해 왔습니다. 에휴, 어려워, 씨. 자, 그, 의료행위 자체가요. 카메라 어딨어, 씨. 아니요. 자, 응? 뭘 의미해 왔어? 여기 대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나이. 어디로의 평균 나이야? 모든 나라의 그 사람들이 may expect, 기대할지 몰라, to live, 살 거라고. 이 평균 나이가 이 대절의 주어는 average age가 돼요. 평균 나이가 이제 higher, 높아질 거야. That it has been in record, history, recorded history. 기록이 된 역사에서 평균 나이가 있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거야. And 그리고 there is a better opportunity.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어떤 기회가 있어? Better 나왔으니까 than 나오지. 자, able for an individual. 한 사람이 to survive.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 좋은 기회가 있지. 어디서 생존해? 심각한 disorder에서, such as cancers, brain tumors, and heart disease.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서 심각한 어떤 뭐, 암, 그다음에 그 종양, 그리고 disease, 질병, 이런 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an individual,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가 있지. 이거를 has meant. 의미한대, 의미해왔대, 의도해왔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과를 나왔다라고 의역한 거고요. 미니 뭐 따져보면 그런 뜻이 있겠지. 근데 됐어. 난 이렇게까지 못하겠고. 자, 그, 아, 너무 무식한가요? 의료의 행위는요. 평균 나이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리고 더 좋은 기회가 있었죠. 어떤 좋은 기회야? 심각한 디스오더에서 생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걸 The Practice of Medicine이 얘기해 왔죠. 그러니까 의료의 진보가, 의료의 행위가, 의료의 실천이 이런 것들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생각보다 구문이 조금 복잡해서요. 네,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자. 두 번째가 however, 그러나 위에는 뭐예요? 장점이죠. 그러나 더 길어진 lifespan, 수명은요. 우다 사라졌어. 더 길어진 라이프, 오, 다시 생겨났어. 라이프스팬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worsening, 더 최악이 되는 음식. 그 다음에 housing supply difficulties,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야기시키죠. 그리고 여기 뭐겠어요? 단점이죠. In addition, 게다가 medical services. 자, 게다가 나왔죠. However 뒤로 게다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또 뭐겠어요? 단점이죠. 게다가 medical services는 are still not well distributed. 잘 분배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 medical services는 Medical Service의 Accessibility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접근성은 Remains a Problem,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In many parts of the world, 많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2번은 수명의 증가에서, 두 번째 문장은 수명의 증가가 말고 증가가 만든 이런 단점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Medical Service의 입장에서 서비스 자체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요. 이 접근성은 극소수한테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문장. Improvement, 향상입니다. 메디컬 기술의 향상이요. 이동시켰습니다. 인구의 균형을요. 어린 애들로 해서, 그 다음에는 늙은 애들로. 늙은 애들 하면 안 되나요? 자, 그것들은요. 여기서 improvement, 그 향상은 또한 tie up, 묶었습니다. 돈을요. 그리고 뭘요? 자원을요. In facilities, 어떤 시설 속에.
그리고 앤디는 여기서 묶을까요? In trainee people, 숙련된 사람 술 속에 돈과 자원을 묶었죠. 그러다 보니까 costing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고요. affecting, 영향을 미칩니다. What can be spent on other things, 다른 것들에, 소비되어지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의료기술의 향상이요. 첫 번째, 그 인구의 균형을 아이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죽었단 말이야. 약하고 힘이 없고. 근데 이제 아이가 살아나겠지? 근데 그러다 보니 노인들도 살아나게 되겠지. 이런 것들이 돈과 리소스를 특정 시설 속에 묶었어. 그리고 트레이니 피플 속에 뒀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묶어둠이 코스팅 모 머니 하게 하고 어펙팅 영향을 미치게 what can be spent on other thing 다른 것들에 쓰여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끝인데. 끝이네. 그렇대. 이건 정확히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 어떤 이유인지. 하고 싶은 말은 올려볼까? 첫 번째, 의료행위의 장점. 그 다음에 의료행위의 단점이지. 그 다음 뭐, 기술의 발전이 어떤 인구의 균형점을 이동시키지. 그 균형점 이동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의료기술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치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장이 조금 더 구문 복잡했으니까 잘 봐주시면 돼요. 그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거 갈게요.